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의사. 다시 들으십시오. 의사. 이십 이번 후보. 다시 들으십시오. 후보. 23번 마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늘입니다. 24번 발의 유리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발에 유리가 박혔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달력입니다. 2 공책입니다. 3 신문입니다. 4 수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달력입니다. 2 공책입니다. 3 신문입니다. 4 수첩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수리센터입니다. 2 고속도로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택시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수리센터입니다. 2 고속도로입니다. 3 주차장입니다. 4. 택시 정류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2.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손을 당기고 있습니다. 4.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2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손을 당기고 있습니다. 4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바구니 있습니다. 2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3 다섯 송이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딸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바구니 있습니다. 2 여섯 바구니 있습니다. 3 다섯 송이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29번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커피숍 위에 있습니다. 2 학교 옆에 있습니다. 3 커피숍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4 학교와 대사관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커피숍 위에 있습니다. 2 학교 옆에 있습니다. 3 커피숍과 호텔 사이에 있습니다. 4 학교와 대사관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누구를 기다리세요?' 1, 구두를 사세요. 2. 친구를 기다려요. 3. 한국말을 가르쳐요. 4.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세요? 1. 구두를 사세요. 2. 친구를 기다려요. 3. 한국말을 가르쳐요. 4.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31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감사합니다. 2. 괜찮습니다. 3. 미안합니다. 4.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감사합니다. 2. 괜찮습니다. 3. 미안합니다. 4. 축하합니다. 32번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 네, 처음이에요. 2 네, 또 오겠습니다. 3 네, 전에 와봤어요.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 네, 처음이에요. 2 네, 또 오겠습니다. 3 네, 전에 와봤어요.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33번 이름이 무엇입니까? 1 5시입니다. 2 24살입니다. 3 이영수입니다. 4 한국 사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1. 다섯시입니다. 2. 스물 네 살입니다. 3. 이영수입니다. 4. 한국 사람입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어디에서 일해요? 1. 굴 양식장에서 일해요. 2. 밤부터 새벽까지 일해요. 3. 가족들하고 같이 일해요. 4. 휴일도 없이 매일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일해요? 1. 굴 양식장에서 일해요. 2. 밤부터 새벽까지 일해요. 3. 가족들하고 같이 일해요. 4. 휴일도 없이 매일 일해요. 35번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1. 용접을 할수 있어요. 2.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1. 용접을 할수 있어요. 2.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오늘은 생산부 회식이 있습니다 6시 50분까지 경복궁 한식당에 모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생산부 회식이 있습니다. 6시 50분까지 경복궁한 식당에 모여주세요. 37번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한켤레에 2만 천원이에요. 여기 만원짜리 두 장하고 천원짜리 한 장이요. 에휴. 예,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한켤레에 2만 천원이에요. 여기 만원짜리 두 장하고 천원짜리 한 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모니카 씨, 바닥에 페인트가 흘렀네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그리고 페인트 통하고 붓도 엉망이네요. 작업 끝나면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바닥에 페인트가 흘렀네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그리고 페인트 통하고 붓도 엉망이네요. 작업 끝나면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39번 오늘은 우리가 부산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빨리 준비하세요. 알았어요. 아, 근데 부산에 어떻게 가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버스보다는 기차가 더 빨라요. 우리 기차를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부산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빨리 준비하세요. 알았어요. 아, 근데 부산에 어떻게 가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버스보다는 기차가 더 빨라요. 우리 기차를 타요. 40번 수지씨, 저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전주에 가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의 전통집도 구경할 수 있어요. 그거 좋겠네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저그 비빔밥을 꼭 먹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지 씨, 저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전주에 가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의 전통집도 구경할 수 있어요. 그거 좋겠네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저그 비빔밥을 꼭 먹고 싶어요. 이상으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